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서요 연수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할 건 밸런스 게임인데요. 밸런스 게임은 A와 B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입니다. 두 개의 선택지가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불리는데요. 네, 저희가 대학 생활에 관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한 후에 저희의 경험담까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? 나랑 1교시부터 2교시. 결정하셨어요? 네. 뭐죠? 저는 1교시 되면 하나. 저도요. 왜요? 아니, 제가 지난 학기에 사이버맹 두 개를 연속으로 들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너무 진 빠지고 심지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침대에서 10분 정도 잘 정도로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전 차라리 하나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연수는요? 저는 대면 1교시를 해봤어요.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항상 이렇게 어둑어둑해질 집에 오다가 이제 햇빛이 딱 내렸을 때 그때 집에 오니까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. 일찍 시작한 기분도 들고. 그래서 차라리 통 사강을 쭉 들을 바에는 그냥 앞에 빨리 짧게 끝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맞아, 일찍 일어나서 출근길 지옥철을 가는 걸 감안해서라도 되면 1교시 하나를 듣는 걸 선택하겠습니다. 맞아요. 차라리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요. 안 맞는 팀원인데 너무 잘 맞지만 효율은 없는 팀원. 둘 다 싫은데 저는 너무 잘 맞지만 효율은 좀 없는 팀원이 나을 것 같아요. 과정이 그래도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? 맞아요.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연수님은요? 저는 효율은 좋지만 안 맞는 팀원. 그래도 이제 결과는 학점으로 나오니까 과정이 조금 별로였어도 이제 학점이 좋게 나오면 미화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미화돼요. 이게 그렇죠. 나중에. 그래서 일단은 효율이 좋은 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. 맞아요? 네. 학점은 호환수. 전 이건 확실해요. 확실해요? 네. 뭐죠? 같이 해볼까요? 그럼. 네. 하나, 둘, 셋. 전자! 저는 그런 수업을 바로 직전 학기 때 해봤어요. 근데 이게 저녁 6시에 시작하는 실습 수업이었거든요. 하는 와중에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약간 모든 이제 동기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혼자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실습 수업이었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를 정말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열심히 더 그만큼 하게 돼가지고 기억에 오래 남는 수업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남는 게 많은 수업을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네, 저도 1학년 때 이제 영문학 특강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도 굉장히 좀 무서우신 분이었어요. 그래서 막 아무나 시켜서 질문하고 되게 분위기도 되게 삭막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그만큼 제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더니 학점도 괜찮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남는 게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. 역시 학점이 괜찮게 나오면 모든 과정이 미화로. 맞아, 대학생활에 남는 수업 하나쯤은 맞아요, 있어야죠. 맞아요. 하나쯤 있어요. 그러면 다음 질문은 무엇인가요? 개인 레포트 3개 대 거의 혼자 하는 팀플한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이건 진짜 저는 그래도 개인 레포트 3개로 저도 차라리 개인 레포트 3개가 나은 것 같아요. 왜요? 일단 팀플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한 학기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혼자 그냥 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맞아요. 그리고 뭔가 개인 레포트면 그래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의 양을 그쵸? 주시지 않을까요? 그쵸, 그쵸. 팀플이면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자료조사, 팀 PPT, 회의, 발표 이것까지 혼자 하는 건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. 진짜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개인 레포트 3개를 하고 공평하게 다 모두가 네. 그리고 팀플을 저 혼자 하면 나머지 팀원들은 제가 하는 것만큼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게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.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첫 번째 걸로 네네. 선택해 봤어요. 과제도
팀플도. 저희 과가 뭔가 과제도 진짜 많고 팀플도 진짜 많기로 하여튼 유명한 과인데 그래서 사실 과제랑 팀플의 양은 이제 제가 지금 3학년 정도 되니까 아,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. 지금 3년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. 여련이.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대로 이제 시간표가 조금 예뻐지게 그죠. 그렇게 맞추는 게 저는 가장 염두에 두고 그리고 사실 이게 강의 계획서에는 써 있는데 실제로 강의 계획서랑 되게 다른 맞아요. 수업을 들어보면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달라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그냥 좀 예쁜 시간표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이 안에서는 뭐 미래에 내가 하겠지 이 마음가짐으로 맞아요.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. 강의 계획서가 좀 미화된 게 많고 맞아요. 환상을 가지게 만들어요. 오늘 괜찮은데? 이러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결점 후기. 저도 사실 시간표 고를 때 시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아침에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게 맞아. 좋아요. 일찍 끝나는 무조건. 거.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표도 그렇게 짰어요. 예쁜가요? 네, 예뻐요. 너무 좋네요. 전 중구난방이에요. 네, 저희가 지금까지 대학생활에 관한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. 두 개 다 너무 고르기 어려웠지만 각자 장단점이 있어서 맞아요. 여태 제가 해왔던 대학생활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한 밸런스 게임이 되게 극한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.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. 네, 그러면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대학생활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영, 연수였습니다. 안녕!